오늘 메이크업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메이크업이고요. 특히 그 블랭크 스페이스라는 새로 나온 곡의 뮤직비디오. 노래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빌보드 차트 계속 상위가 랭크되고 있어서 뭐 길거리에서도 많이 틀어주는데 뮤직비디오 안 보신 분 있으면 한번 보세요. 일단 너무 테일러 너무 예쁘게 나오고요. 일단 거기 나오는 남자, 뮤직비디오 속의 남자들이 메이크업을 보고 너무 예뻐서 진짜 따라하고 싶은데 제가 유튜브에 검색을 그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검색해 보니까 다 백인 언니들이 따라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완전 블론드 헤어에 파란 눈에 정말 너무 인형같이 생긴 하얗디 하얀 백인이라 아마 동양인들이 좀 따라하기는 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튜토리얼이 없나? 어쨌든 그래서 용기 내서 제가 테일러 스위프트 메이크업을 따라해 보았고요. 보통 이제 서양인들은 여기 눈매가 이렇게 확, 눈 여기가 아이올이 확 들어가는 반면에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평평한 눈에 어떻게 이제 음영을 주면서 테일러 스위프트처럼 예쁘게 스모키 메이크업을 할수 있는지 제가 따라하기 쉽게 만들어 보았어요. 이번에도 재밌게 보세요. 먼저 생얼로 시작해볼까요? 파운데이션 사용하기 전에 프라이머를 사용해서 얼굴 전체에 발라줘서 모공을 메꿔주고 피부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오늘은 바비브라운 소녀 파데를 사용할 건데요. 테일러 스위프트처럼 하얀 피부를 표현하기 위해 오늘은 조금 밝은 톤을 사용해볼게요. 이렇게 얼굴 전체에 문질러주고 파운데이션 퍼프를 사용해서 톡톡톡톡 두들겨서 발라주세요. 이 메이크업에 주근깨가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컨실러를 사용해서 주근깨가 난 부분 위에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운데이션 퍼프를 사용해서 톡톡톡 두들겨서 완벽하게 커버를 해줍니다. 잡티를 커버해줬으면 이제 하이라이팅 펜을 사용해서 다크서클을 커버해주고 그리고 이목구비를 밝혀줄게요. 이목구비를 밝혀주고 싶은 부분인 눈 밑, 그리고 T존, 그리고 팔자, 턱 밑까지 발라주고 스펀지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두들겨 펴발라주세요. 어때요? 피부가 훨씬 더 화사해졌죠? 다음으로는 메리케이 루센트 파우더를 써서 피부를 조금 더 보송보송하게 마무리해줄게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오늘 사용할 아이섀도우는 맥 원더우먼 컬렉션 레이디 저스티스예요. 먼저 화이트 펄 컬러를 사용해서 아이홀 쪽, 특히 앞부분에 도톰하게 여러 번 펴발라주세요. 예전에 케이스가 예뻐서 사고 소장용으로 갖고 있던 건데 테일러 스위프트 메이크업을 보고 딱 이 팔레트를 쓰면 되겠다 싶었어요. 다음 포인트 컬러를 사용하기 전 제가 이렇게 손목 안쪽에 스카치 테이프를 잘라서 붙여놨어요. 이걸 떼어서 눈 밑에 붙여줄 건데요. 눈꼬리를 올릴 각도만큼 양쪽에 동일하게 붙여주면 돼요. 브라운 섀도우를 사용해서 아이홀의 반구 모양대로 칠해서 눈에 깊이감을 줄 거예요. 위치를 먼저 잡았다면 동양인은 눈썹과 눈 사이가 서양인보다 멀기 때문에 살짝 더 위에 부분까지 그라데이션해서 색감을 넣어주세요. 이제 진한 블랙 컬러의 섀도우를 사용해서 끝에서부터 라인을 그리듯이 발라주는데요. 테이프를 붙여놨기 때문에 가루도 안 떨어지고 날렵하게 일자 모양으로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쪽까지 라인 부분을 꼼꼼히 채워서 발라주세요. 다시 맥 섀도우의 네이비 블루 컬러를 사용해서 블랙 컬러 섀도우를 바른 앞쪽에서부터 맨 처음 사용했던 화이트 펄이랑 그라데이션이 될 수 있도록 중간 부분에 색을 더해주세요. 보이는 것처럼 아까 브라운 섀도우로 사용했던 아이홀 부분 아래쪽도 이 네이비 컬러를 사용해서 조금 더 깊이감을 더해주세요. 이제 까만색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라인을 그릴 건데요. 라인을 그리는 부분은 앞에부터 뒤에 끝쪽까지 바르는데 스카치 테이프가 붙어있기 때문에 아주 곧게 쉽게 바를 수 있어요. 이제 라인까지 다 그렸다면 아까 붙였던 스카치 테이프를 떼내볼게요.
깨끗하게 섀도우와 라인이 그려졌죠? 다시 한번 파우더를 사용해서 혹시 떨어져 있는 아이섀도우 가루랑 그리고 테이프 자국을 한 번 더 정리해주세요. 이제 언더라인을 화이트 펄로 채워줄 건데요. 눈 앞머리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채워주시고요. 이제 남은 부분은 아까 사용했던 진한 네이비 컬러의 색상을 끝부분에 살짝 톡톡톡 두드려서 언더도 마무리해주세요. 이제 펜슬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서 언더라인을 메꿔주세요. 슈에무라 뷰러로 속눈썹을 콕콕콕 찝어주시고요. 저는 인조 속눈썹을 사용할 건데요. 아리따움 7호를 사용했어요. 속눈썹 풀을 묻혀 후후후 불어준 후 마르면 눈에 맞게 속눈썹을 붙여주세요. 반대쪽에도 인조 속눈썹을 붙여서 눈을 더 풍성하고 깊이감 있어 보이게 만들어주세요. 이제 붙인 속눈썹 위에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조금 더 풍성해 보일 수 있도록 발라주세요. 제가 다시 컨실러를 꺼내든 이유는 바로 제 눈썹을 지우기 위해서예요. 테일러 스위프트처럼 조금 더 위로 올라간 눈썹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까 썼던 하이라이팅 펜 브러쉬를 이용해서 컨실러를 묻혀주고 눈썹 아랫부분을 지워줘서 제 완만한 눈썹을 더 뾰족하고 위로 올라가 보일 수 있도록 표현해줄 거예요. 눈썹으로 인상이 훨씬 더 싸나워 보이죠? 이제 펑크라커 돋아요. 눈썹에도 파우더 처리를 해서 뽀송하게 만들어주고요. 딱딱하고 잘 지워지지 않는 메리케이 브로우 펜슬 라이너를 사용해서 눈썹을 테일러 스위프트처럼 조금 올려서 그려줄게요. 이렇게 펜슬 브로우로 형태를 잡아줬다면 이번에는 라네즈 브로우 키트를 사용해서 눈썹 앞머리 부분을 이 밝은 브라운 컬러로 색상을 채워줄 거예요. 아무래도 요즘 유행하는 일자 눈썹보다는 이런 스모키 메이크업엔 이렇게 올라간 형태가 더 잘 어울리겠죠? 이번에는 메이크업 포에버의 스컬프팅 키트에 이 쉐딩 컬러를 사용해서 얼굴에 윤곽을 잡아줄 거예요. 입 모양을 O자로 한 상태에서 쉐딩 컬러를 사용해주면 얼굴이 훨씬 더 윤곽 있어 보이고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돼요. 얼굴을 작게 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얼굴 외곽 부분도 이렇게 한 번 더 칠해주시고요. 콧대와 코 끝부분에도 쉐딩 파우더를 사용해서 코가 더 오똑하고 뾰족해 보일 수 있도록 표현해주세요. 이제 블렌딩 브러쉬를 사용해서 얼굴에 묻은 쉐딩 파우더를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주세요. 얼굴에 윤곽이 좀 더 살아 보이나요? 이번에는 똑같은 메이크업 포에버 스컬프팅 키트에 하이라이트를 줄 거예요. 이 하얀 부분을 사용해서 하이라이트를 줄 부분인 T존 그리고 눈 밑 팔자 부분을 더 환하게 만들어주세요. 에스쁘아의 패뷸러스 블러쉬 그레이스 컬러를 사용해서 웃었을 때 살짝 튀어나오는 부분을 톡톡톡 두들겨서 조금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물터치를 연출해주세요. 퍼프에 파우더를 묻혀서 입술을 톡톡톡 두들겨주시고 이제 립라이너를 사용해서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기 전에 라인 정리를 먼저 해줍니다. 촉촉하면서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맑은 빨간 색깔인 파이어크래커를 입술 안쪽부터 브러쉬를 사용해서 꼼꼼하게 여러 번 덧발라서 아주 선명한 레드 컬러를 표현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자주 쓰이는 하이라이팅 펜을 사용해서 입술 외곽선을 정리해주면 오늘의 테일러 스위프트 블랭크 스페이스 메이크업 끝! Oh my god, look at that face. You look like my next mistake. Love's a game, wanna play. 앞에. 감사합니다. 재밌었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누르시면 앞으로도 제가 재밌는 메이크업 동영상 그리고 뭐 좋은 뷰티 팁 같은 거 계속 공유할 거니까요.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자주 와주세요. 또 구독하라고. 구독해! 마치 리사? Okay,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Hope you guys enjoyed this video. And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this channel to see more my makeup tutorial. Bye, see you next time.